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김민지의 고민 상담소예요.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에 고민을 많이 달아줘서 저 민지는 너무 고마워요.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하러 가볼게요. 렛츠 고! 첫 번째 질문은 잼민이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저 똥 나오다 말았어요. 잼민아, 두 번째 질문은 김진선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제 고민은 피그그리스님께 너무 푹 빠져서 고민이에요. 여러분들 항상 저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 세 번째 질문은 팽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. 요즘 친구가 저랑은 안 놀아주고 다른 애들이랑만 놀고 저는 안 끼워주는 것 같아요. 와, 이 친구들이 너무 나빴네요. 이럴 때는 또 해결 방법이 있죠. 친구를 뒷골목으로 부른 뒤 벽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. 친구야, 이 ᄌ 하면 반강제로 같이 놀 수 있답니다. 네 번째는 구름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. 왜 저는 남자친구가 안 생길까요? 제가 또 이거 해결 방법을 알고 있죠.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를 뒷골목으로 부른 뒤 벽을 치며 이렇게 말하세요. 니들 나랑 사귈래? 이런 반강제적으로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답니다. 뀨! 다섯 번째 고민은 민지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제 고민은 김민지 언니가 너무 커요. 크다는 건가? 헷갈리니까 그냥 2번이라고 할게요. 이번 고민은 토끼 닮았어님이 달아주셨는데요. 제 고민은 짱남이 절 좋아할까요? 안 좋아할까요?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번엔 옆골목으로 짱남을 불러주세요. 그리고 벽을 탁 치며 카리스마 있게 너 나 좋아하냐? 라고 하면 경찰서에 갈 수 있어요. 이번 고민은 숨기기님이 달아주셨는데요. 제 고민은 남친이 없습니다. 혹시 숨기기님 남자친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. 이번엔 떡에 이번 고민은 떡에 발달련님 님인데요. 저희 동네에는 태풍이 안 와서 정상 수업해요. 전학가시면 됩니다. 해결 끝! 이번엔 나프님이 고민을 달아주셨는데요. 저 고백했다가 두 번 다 까였어요. 어떻게 해야 고백 성공하나요?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때도 안 되면 전학 가세요. 이번에는 키로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. 김민지 누나, 저는 언제쯤 독립하면 좋을까요? 지금 갔다 오자. 파이팅! 이번엔 혜생양님이 고민을 달아주셨는데요. 피그그리스의 생일 선물로 뭘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. 이번엔 햄버거 7개! 이번 고민은 짬뽕님이 달아주셨는데요. 제 고민은 살이 없어서 저 체중 찍고 저번 주에는 병원까지 갔는데 살 어떻게 해야 찌나요? 이거 나 매기는 것 같은데? 어이가 없네, 개새끼. 진한님이 고민을 달아주셨는데요. 머리카락 잘못 잘라서 바가지 똥꼬머리 됐습니다. 이렇게 된 김에 삭발? 이번 고민은 쿠쿠루 삥뽕님이 달아주셨는데요. 포켓몬 키링에서 뮤츠가 안 나와요. 나도 안 나와. 이번 고민은 쪼알해봄님이 달아주셨는데요. 제 짝남이 있는데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애랑 사귀고 태권도 학원까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태권도 하고 안 나오는 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. 이럴 때 또 해결 방안이 있죠. 그 친구를 뒷골목으로 부른 뒤에 벽을 탁 치면서
친구야, 뒤져. 내 시절에 주면 친구가 헤어질 거예요. 이번 고민은 아냐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지는 법 제발 좀 알려주세요. 저처럼 생겨지면. 이번 고민은 36번 하키머신님이 남겨주셨어요. 피그그레이스님의 덩치를 갖고 싶어요. 전체로 오늘 나 맥이냐? 어이가 없네. 이번 고민은 이선아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친구가 저한테 막말하고 앞에서 욕을 많이 합니다. 해결 방안을 말씀해 드릴게요. 꿀먹으로 부릅니다. 박을 탁 치고 이런... 라고 하면 친구가 더 이상 막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. 벌써 마지막 고민인데요. 저 고백 안 했는데 우리 학교 여자애한테 차였어요. 고백 안 했는데 차였어. 여러분들 고민 많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고민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